의원님,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 기자회견 지금 계속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혐오 발언 중에 거의 끝장을 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발언이죠. 네. 남용 원내대표는 기자들한테 사과 메시지 보낸 다음에 뭐 대국민 사과나 사죄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과의 진정성이 더욱이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자들에게 단 말의 유래를 몰랐다. 네. 그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사과의 기본을 어긴 사과 문자죠. 아. 그거는 그래서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랬을까요? 요즘에 특히 대구라는 지역이 조금 그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네. 일부 특정 지지층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마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좀 오히려 네. 이 극단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이 반응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활동하실지요? 지금 윤리위원회 재송 문제를 다른 당과도 논의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성과가 이루어지면 윤리위원회 재송도 하고 네. 또 다른 다각도로 방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기자회견 현장 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거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막말 정치 종식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다음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막말, 김무성 의원의 막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표로서 유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백혜련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말씀을 짧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워낙에 다들 바쁘시고 아직 서영교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은 저기 아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혜련 의원도 지금 다시 기념 촬영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네, 참 이 전국에서 오신 우리 여성 당원들 아마 그